팀워크는 120점이죠.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. 다병과 박찬호, 달병과 박용태. 중계도 하고요. 하이라이트 프로그램, MC도 하고 야구 속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같이 안타까워하는 시간이 많아서 아쉽기는 하지만 해설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박식한 야구 박사.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때 정식 종목. 일본보다는 좀 대만이 1년짜리 징병제 마이너리그 선수들이 8명. WBC 중계를 하고 난 이후에 한국말 선생님을 찾았습니다. 계속 노력을 해오셨어요. 지금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나이거든요.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멋진 모습들, KBS 야구 방송을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말 조금만 하라고 조금만 마이크 준 거구나.